네, 굉장히 안타깝네요. 이런 분들이 끝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셨어야 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지영 씨. 네, 연애가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 두 가지 취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고영욱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2차 공판 당시 고영욱 측이 제출했던 피해자 A양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와 피해자 A양의 출석 여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그 피해자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피해 사실을 본인의 입으로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공판에서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피해자 A양과 그녀의 지인 그리고 문자복원 기술자 E씨 이렇게 3명 모두 불출석해 재판정에는 고영욱 혼자 섰는데요. 재판부는 이날 고영욱 측이 제시한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문자 내용이 사실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범죄 성립 여건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 취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굳히고 있는 상태죠. 검찰 측은 피해자 A양이 중요한 증인이라고 판단해 재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이날 재판이 마지막 변론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차기에 그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모든 변론을 마무리 짓고 고영욱 씨에 대한 재판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1심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팔찌 부착 10년을 구형한 상황, 차기 항소심 4차 공판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몇 시간 전 또 한 쌍의 스타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누구냐고요? 개그맨 고명환 씨와 임지은 씨가 사귄대요, 글쎄. 드라마 등에도 출연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하고 있죠. 그의 연인 임지은 씨 역시 각종 드라마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어떻게 만났을까요? 지금 연애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셨고요. 두 분이 친구 관계로 지내신 지는 좀 오래돼서 네. 그 후에 이제 교회를 다시 같이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연애하시는 것 같아요. 연예계에는 사랑의 결실을 맺은 개그맨 배우 커플이 많은데요. 거절 당할지라도 끝까지 시도를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개그맨 분들 같은 분들은 당당하죠. 정말 받아줄 때까지. 고명환 씨와 임지은 씨는 이미 브록을 넘긴 나이로 벌써부터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요.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정말 하고 싶습니다. 임지은 씨의 수줍은 고백을 받은 고명환 씨, 과연 그의 대답은? 내년 3월 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분 좋은 소식 또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영화 보시다가요. 아우 진짜 못해 쳐먹었네. 아우 아우 이상이야. 자 이렇게 욕하면서 보는 악역 배우들 있으시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 얘기하면 미워할 거야. 자 혹시 여러분들 요즘 악역에 매료돼 있진 않으신가요? 한밤 기획입니다. 무섭거나 멋있거나 혹은 독하거나 주가 조작하지 말고 웃어요. 짧은 순간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그들. 어리야? 말뚝만 듣고 밖에서 해야 됩니까? 웃어? 웃어? 이상해. 내가 나쁜 놈이야. 뭐가 내가 나쁜 놈이냐고. 우리는 그들을 악역이라 부릅니다. 한밤기회 나는 악역 배우다. 인상 깊게 남은 악역 있나요? 민중국? 민중국이요. 소름돋아. 한여름에도 소름돋게 하는 악역.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민중국 정웅인 씨. 내 사람도 죽일 거라고 했어. 배우가 늘 착한 역만 해서 되겠습니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황금의 제국에서 악역으로 변신한 손현주 씨. 한층 더 악랄해진 연기로 호평받고 있는 박상민 씨도 화제인데요. 예전처럼 그냥 나쁜 놈의 단편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현실에서도 만날 수 있을 만한 악역 같다라는 느낌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악역에게 매력을 느꼈고 남자보단 여자 응답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봤는데요. 이미지 대결, 착한 남자와 나쁜 남자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결과는 역시 나쁜